별로 아카펠라 아카펠라 집단 드리고 다니면서 뒤에서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큐 이러면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성형 견적 내보러 가자고요. 아니 죄송한데 저 고칠 데 없어요 이제. 이제 다 고쳤기 때문에 고칠 곳이 없어요. 나 위드야? 아, 위드는 뭐 네? 예전에 백뮤트라고. 아 백뮤트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여기 계속 일부러 써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 지나가다가 아까 처음 온 것만. 아 와대봉 씨! 아, 미안하다 가자. 백뮤트 씨예요. 어? 백뮤트 씨. 공박 공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하다. 어대봉 씨부터. 아 미안하다 진짜. 어대봉 씨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안 미안 미안. 아 너무 막힌다 차. 네? 차 너무 막힌다 진짜로. 뭐 먹을래 팡아? 미안해. 우리 팡이 미안해. 어? 어 옥마테오. 어? 옥마테오. 뭐라고? 옥마. 옆 목마를 태워. 어, 우리 시카고 피자 유명하니까 저희 갈까요? 그래 목마 태워줄게. 아 진짜요? 네. 어? 네. 자 타라. 아니 근데 니 속바지 입었나? 네. 근데 팬티 보이면 어떡해? 속바지 입었나? 네. 그럼.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목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어? 목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목이 없어서 목마를 못 사겠다고. 목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나 너무 늦었죠. 아니 내가 1시 반에서 1시 반에 철구형 집에서 택시 타고 출발을 했거든요. 네. 와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봉준님 걸로 켜서 제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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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팡이 걸로 켜. 티 쓰기 싫어서. 아니 혼자서 너 있는 거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제 LTE 그만 쓰지 이제 공군이 클로. 아니 내가 너 밥 사주려고 왔어 진짜로. 내가 이거 끊기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LTE 그만 쓰세요. 기분 나빠요 진짜. 어 진짜 두 시간 걸리던데 형님들. 형님들 여기 시카고 피자 맛있어요? 형님들 봐봐. 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그거 하면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집바이브는 이거 안 돼.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 이렇게 돌려야 네, 돼? 네 그래서 불편하니까. 아 맛 없어? 아 그래? 아,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또 이제 강남 왔기 때문에 내가 가자 이제 가자. 여기 거기 아니냐 형님들? 여기 거기 아닙니까? 강남의 제일 그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제일 여기 그거 있잖아요. 아 뭐더라 픽스 아닌데? 뭐, 큐브. 아니 아니 큐브 말고 그 뭐더라? 아 한우 뭐 괜찮죠? 한우 몰래. 네. 어? 아니요, 근데 맨날 한우 먹어서. 아, 맞다. 여기 맥스 있잖아, 그래. 맥스가 뭔데? 여기 클럽. 아, 니가 못 가지? 그래, 여기가 맥스잖아, 여러분들. 저기, 그래. 나 저기 가봤어. 들어보내줘요? 어.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지하에 그 있는데. 네. 와,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쁘노? 저요? 아니 아니 말고 사람들. 저요? 근데 샤넬백 들고 다니는데. 샤넬백 하나 사줄까 팡해? 네! 어? 네! 너 가방 좀 보세요. 너 가방 좀 보세요. 야 팡아 너는 너무 김치기 때문에 네. 스시로 좀 그 아 스시로 문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스시로 스시 먹을래? 아 좋아요. 오케이 형님들 스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김치라서 예, 스시로 윤활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예, 스시 먹으러 가자. 나 스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로? 저런 스시지. 그거 어. 아니에요 약간 벨트에 나오는 거. 왜요? 왜? 뭔데 이거? 뭐가요? 68,000원?
1위네? 좋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아무 때나 앉아도 되죠? 여러분. 삼각도 없어요? 이 삼각도 없나? 네. 뭐야, 너? 그럼. 나는 여행이니까. 들고 먹어야 되나? 어?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되나? 한 사람씩 이렇게 들고 먹지. 와. 여기 있어. 삼각대가 없어? 응. 잠시만. 아니, 여기. 됐어. 디코스는 어떤 건지 한번 봐. 사장님. 예, 주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끊긴다, 근데. 디코스가 뭐죠? 어느 디스커스요? 아, 디스커스가 아니라 디코스요. 아, 참치 부위별로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 오마카세는 여기가 여러 가지 요리 나오는 게 코스요. 참치하고 화려하고 첫 코스 나와요. 디코스 먹을래? 네. 응? 네. 디코스 주세요. 네, 오마카세 디코스 2인분요? 예. 그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예, 이쪽으로. 여기 앉으세요. 음료수 뭐 먹을래? 음료수요? 사케가 뭐예요? 아, 그거 술이다. 일본 술. 잔술도 술이에요. 어? 네. 아, 이거 뭐 대낮부터 술을 마시려나? 오마카세 D로요? A, B, C, D, D. 그 2분이면 실례지만 12만원이에요. 네, 그쵸. 콜라 주세요. 네. 콜라. 콜라 하나요? 네. 네. 왜요? 아니. 무슨 일이지? 괜히 밥 먹자 했나? 한 1인분에 얼마 없어?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술은 안 마시죠? 네. 네 술을. 네. 아, 술 먹을까? 대낮부터? 아니요. 나 속이 쓰리네, 갑자기. 와, 나 신발 신는 모습 처음 봤다. 뭔 신발 신는 모습? 운동하시는 모습 처음 봤다. 뭐 진짜. 운동하시는 모습을 처음 봐. 이거 진짜로. 아, 나 진짜. 여기 다이소 있나? 네. 다이소 어디 있어? 저기 바로 뒤에, 여기. 어, 다이소에서 삼각대 사러 가자. 지금 제가 살게요, 그러면. 오케이, 콜. 어, 내가 돈 줄게, 잠시만 기다려. 제가 살게요. 그래? 네. 아니다, 이거 가져가. 아니, 제가 살게요. 아직 가져가라, 이거. 뭐고, 엄마?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아, 좀 많이 늦었죠, 형님들. 아니, 제가 혼자 있길래, 혼자서 막 길 어딘지 모르고 막 그러길래, 밥 사주려고 했는데 와 너무 머네. 서현 씨는 돈가스 먹이고 얘는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이냐고? 아니 거기 횟집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돈가스 먹은 거지. 죄송한데 여러분들 계산 안 하고 틀 거예요. 계산하고 틀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거 계산을 왜 합니까? 네. 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혼자서 서울에서 저기 어디야, 방황하고 있길래 진짜 농담하고 김밥 나러 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늦다 보니까 양심상 스시 먹으러 왔는데 그래도 사주고 가야죠. 네. 지금 A로 바꾸라고. 아, 됐어. 근데 늦었는데. 저 실례지만 물은 없나요? 물이요? 예. 예. 아 여기 그게 뭐야? 진짜 강남이라서 다르다. 아, 강남에서 너무 다르다. 응? 나 오늘 저기 어디야? 일정 말씀드리자면 그 나비다 이제 마무리 찍고 그 다음에. 까루 형님이랑
합동 방송. 네. 까루 형님이랑 합동 방송 한 다음에 바로 내려갈지 아니면 게이머들이랑 만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회장님이랑은 약속 못 잡았어요. 네. 지금 또 약속 잡으면은 그럴 것 같은데. 철거 형님이랑 합동 방송은 아니야. 뭐 철거 형님이랑 합동 방송 아니에요. 펩시네요. 사촌 누나는 시간이 안 된대요. 네. 일 때문에 못 뵌대요. 그래가지고 서윤이는 집에 있겠지. 사촌 누나한테 다시 한번 그래도 카톡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포스 있게 할게요. 누나야. 아, 누나야 보냈습니다. 누나 또 강남에 있거든요. 강남에 있기 때문에. 서윤이 보러 가자고. 서윤이 보러 가냐. 나 인천에서 여기 온지 강남 온지 지금 20분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철고양이랑 싸웠냐고요? 죄송한데 오늘 철구형 집에서 자고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아 저기 뭐야 저 이거 먹고 진짜 조금 있다가 또 가야 돼요. 개인적인 일, 그 약속 때문에, 중요한 약속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야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보기로 했어가지고 그 뭐야 양팡이 온 김에 밥 사주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강남 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입었나요, 여러분들? 체크 승희 3,000원, 부산 BC 양은진이 3,000원 긁었네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기 어디야? 영호랑 재욱이 형 만날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오늘 내려갈지 토요일날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그 뭐야 회장님이랑 K 형님이랑 좀 보고 싶은데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시청자분들도 싫어하시니까 그냥 악살이 그냥 까루 형님이랑 합동 방송하고 내려갈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어저께 영호 보려고 했는데 오늘 영호 이사한다고 해가지고 영호 이사해서 오늘 이사해서 오늘 보기로 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온 김에 다 만나고 가라고? 온 김에 다 만나고 싶은데 또 다 만나면은 또 방송 못하니까. 야 까루 형이 욕하지 마. 까루 형이 진짜 고생 많죠. 이번에 나비다 찍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 진짜로. 까루 형님 방송에서 조금 이따 뵐게요, 여러분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아실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인천 올라와가지고, 좀 개인적인 일들을 좀 많이 봐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웬일이냐가 아니라 저기 오늘 올라왔는데 인천 올라왔는데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될 판이야 진짜. 서울로 올라와야 될 판이야. 아니 팡아 지금 이거 지금 생각대라고 사온 거야 이거? 아니 이거밖에 없어. 아니 이거밖에 없다고. 아니 이거 뭔데 이게? 아니 불나졌다 벌써. 물론 나온 거야. 방아 일단 물어 물어 빨리 물어. 나왔어요? 대박이다. 잠시만요 이거 세팅 잠시만요. 이거 콜라 드세요. 콜라 이거 나 안 먹는다 콜라. 저는 물을 마시는데. 콜라 안 먹어. 이 콜라 안 먹어. 저 부탁했는데 들어주세요. 뭐래요? 콜라 좀 드셔주세요. 왜? 드셨으면 좋겠어. 안 돼. 이제 콜라 안 드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씁쓸하네. 잠시만요. 이거 뭐야? 이거 보조 배터리 몇 번데 이거 지금?
그거 2만이라서 엄청 아, 똑같아. 빼면 되겠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이거 진짜 열악하네. 근데? 숟가락 왜 세 개나 되는데? 응. 숟가락 왜 세 개야? 물아, 야 빨리 물아. 그러니까 언제 가시는데? 나 4시 반에 약속이야. 미안해. 미안해. 역시 냄새네. 와 존맛 존맛 맛있어? 네. 이거 우리 못 먹으면 싸달라 갑시다. 어? 이거 싸서 어떻게 할 건데? 들고 가게. 어디? 네 부산 언제 내려가노? 나중에. 언제? 7, 8시. 어머니랑 맞지? 네. KTX 안에서 먹어야지. KTX 타고 가시면 뭐 비행기 타고 가. 왜? 오빠 예약. 싸울까? 오빠 예약해줄게. 아 괜찮아. 아 오빠 예약해줄게. 괜찮아. 아 오빠가 예약해줄게. 아 김해에서 집까지 멀어요. 그래? 네. 주문이요. 야. 아, 진짜 짝짝거렸었네 진짜. 어 미안. 어, 막 살이 흘러. 야, 피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이 시간에 오니까 한가하네요. 이 시간에 오니까 한가하네요. 야, 이거 야채랑 같이 뭐 소고기만 이렇게 골라 먹지 말고 양수, 양수에 많지. 같이 뭐 같이. 도사 불러. 뭐? 도사 볼라. 도사 볼라? 아니 같이 먹으라고. 알겠어. 이렇게 같이 먹자. 아나 아니 드세요. 아이 같이 먹어. 엄마 보고 있어? 엄마 나 호강해. 와. 누구야? 와. 이걸 안 먹어. 뭐 어떻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봐봐. 이거 소면이에요? 아, 안 먹는 거 아니야. 봐봐. 이렇게. 참치거든? 응. 참치랑 그 다음에 풀떼기 하나랑 와사비 좀 해가지고 시내 좀 간장 없습니까? 간장이 없네. 이게 간장이에요? 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 그거는 그냥 세팅해 놓은 거예요. 아 좀 가만히 있으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되게 집신도 나쁜데 집신 그만해 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만있어봐. 하나. 뭐야? 자상 혼나. 지기나. 시려요. 시리다고? 네. 당연히 이게 참치니까. 그다음 이 해 먹어봐라 해. 해 니 좋아하나? 네. 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뭔게? 성게? 와 이거 진짜 녹는다. 뭐야? 대박. 야 이거 근데 이거 좀 괜찮은 데인 것 같은데요? 와 이거 연어예요? 와 이거 연어예요 참치? 응? 이거 참치예요? 나 모른다. 몰라요? 우와 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풀떼기를 같이 얹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건 그건 이건 그거잖아 장식품이잖아. 아니 뿌리로 아 좀 그만해. 뭐니 해. 아 이거 죽순? 네 그래 죽순이랑 같이 이렇게 주문이요.
덱스는 대나무인데, 대나무죽. 야, 이거 뭐 봐라. 이거,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뭐 봐. 이게 뭔데? 이거 먹는다, 이거. 하나. 뭐 봐라. 지긴다, 지긴. 지긴다. 바로 녹지? 와, 대박. 우리가 제일 비싼 거 먹나 봐. 잡으시면 가게. 이거 장국이에요? 방제도 바꾸라고. 왜? 안 돼, 방제 바꾸다가 또 얘 튕겨. 얘 오지게 튕기더만. 아니, 저 통신사 뭐예요? 나 SK랑 LG. 이 KT가 설마. 나 LG. 아니, LG 이거 상담 한번 받아, 오빠한테. 뭔데, 이거 폰 뭔데? LG G5인데. 아니, G5 안 돼. G5 쓰면 안 돼. 그니까. 노트5로. 이번에 노트7 나온 거는 이거 네. 아프리카에 그 최적화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노트5로 바꿔야 되거든. 노트5 바꾸는 거 오빠한테 바꾸자. 그 친구분한테? LG에서 LG 한번 바꿔보자. 아, 몇 년 남았는데? 이거요? 이거 호구클럽. 호구클럽 가입해가지고 2년 남았어요. 호구클럽? 네, H클럽이라고. 호구클럽이 뭔데? H클럽이라고 호구클럽이라던데 사람들이. 아,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다 되니까 노트5로 바꾸자. 이거 야외 방송할 때는 G5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무조건 노트5로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부산 가자마자 바로 계약하는 거다. 알겠어. 마이무, 마이무. 이거 뭐예요? 소고기예요? 아니, 아니, 참치인데. 마이무, 마이무. 아, 좀 더, 이거 먹어. 어머니는 폰 못 쓰는데. 엄마요? 아. 엄마 A7. 아, A7? 네, 갤럭시 A7. S7 아니에요? A7. 그건 뭔데? A7. 있나? 네. 안 돼, 안 돼, 안 돼. A7 말고 S7을 해가지고 패키지로 갔다가 상품 못 가가지고 1+1 바꿔보자. 알겠지? 엄마, 그거 뭐요? 알겠지? 네. 마이무, 마이무. 자, 이것도 무. 이거 무 볼래? 아니요. 아, 이 무 봐. 이거 무. 마이무, 마이무. 자, 이거 죽순 해가지고. 자. 아, 나 죽순 안 먹어요. 에헤이. 안 돼, 안 돼. 야채랑 같이 먹어야 돼. 편식하고 그러면 안 돼. 자. 편식하고 그러면 안 돼. 마이무. 동생은 폰 못 쓰노. 동생 A5. 냄새난다, 냄새나.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S5로 바꾸자. 3배 패키지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싸거든? 얼마요? 아이, 그거는 내가 이제 또 이게 영업 비밀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알았지? 언제 좀 해줄 거예요. 그럼 동생 거도? 네. 아, 마이무? 아빠. 아, 아이고, 아버지도? 네. 야 언니도, 언니 노트 2 쓰고 있어요. 아이고. 아빠 노트 1 쓰고 있어요. 땡 잡았다. 와우, 진짜. 바로 나눠줄게. 와. 이거 뭐야, 한우야? 마이무, 마이무 더 먹고 싶으면 더 먹. 고기, 고기. 고기 아니, 참치, 참치. 와. 역시, 원전이네, 니가 원전이야. 와, 좋아, 좋아. 마이무. 하나 더 시켜도 돼? 아니다, 한 네 개까지 더 시켜도 되겠다. 이거요? 응. 마이무, 마이무. 아유, 이것도 뭐. 멸치 안 필요해요? 멸치? 네. 왜? 우리 사업하는데 멸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1등급으로 다 갖다 드릴 테니까. 멸치? 아, 필요하면 연락할게. 왜?
제 사인은 실례지만 코스 요리 여기서 어떤 게 나오나요? 그 2차 리필도 나와요. 뭐 전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밥 나와요. 어, 초밥 좀 빨리빨리 안 될까요? 저희가 배고파서. 지금 밀리는 게 제가 문을 못 하고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튀김 여의도 나와요. 주방에서 주방에서요. 아, 지금 나 불러드릴까요? 아무래도. 네, 다 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예, 싹 다 주세요. 빨리 먹어야 돼요. 입을 좀 다물고 이렇게 먹으라고 또 다물고 먹어요. 진짜 제발 물 봐. 아 근데 오빠는 이게 맛있다. 아까 녹지 않아 맞죠? 야 그리고 니 오빠 보고 와대봉이 뭐고? 어? 아니 오빠한테 와대봉이라 했었네. 뭐가 있냐? 아니 누가 100개를 썼는데 100개가 묻혔다길래 봤는데 왔고 대장 범죄인가? 그래? 아 와대봉아 100개고 막 했는데. 아니 왜 오빠 보고 와대봉이라 했었네. 어? 오빠나 이렇게 하면 살갑게 안 먹어. 와 진짜 와대봉이야. 상상도 못했죠. 빨리 가세요. 죄송합니다. 안무 어머니 어디 계신데? 엄마 지금 태아역에 있어. 어? 태아역 그 아이가? 서울대교. 그래? 네 거기 있어. 아 어머니 그거 치료받으러 서울 오셨네. 네네네. 어 그럼 네가 효년에 가서 와주고. 네. 효년이 아주 잘 컸어? 네. 그래. 아 머리 냄새 한 번만 맡아봐. 까봤네 우리 까봤네. 3일 정도 안 까봤네. 아, 네. 샤워는 안 했어요? 했는데 왜? 했어요? 냄새 나? 네. 아 좀 거짓말 되시지 마. 아 거짓말 아니고. 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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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보다 배탈 많네요. 네 동생 중학생 아이가? 네. 아, 당연하지 그거. 당연히. 제 동생 요즘에 교철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보는데? 그거 사춘기 때 그렇게 막 어? 보고 그런 거 아니야 누나가. 그럼 얼마나 창피한데. 나 잘 때 이렇게 자던데. 아 그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안 돼. 참치 너무 맛있죠? 참치 리필 된다. 응? 리필? 응, 됐다. 우리 돈 벌 수 있나? 아니, 저기 아니, 리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문이 잠깐 밀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주방에 어린 먼저 드릴게요. 아, 지금 괜찮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네, 리필하면 혹시 추가 요금 있나요? 아, 그 리필 2차 리필이 나와요. 아. 그냥 따라 나오는 거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머리 나빠지는 추가 그래서 추가 요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 느낌 안 되나? 맞지 않는데 5년이 느낌 안 돼요? 몰라 여기가 뭐 롯데리아도 아니고 리필이 되겠네.
감자튀김 롯데리아에서 리필 되잖아요. 개소리인데, 진짜가. 네. 진짜? 네. 그래, 롯데리아도 아니고, 이게 되나? 그렇지. 이거 뭔데? 이거 성게제. 성게 니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네 사람이 서러우니까. 빨리 드세요. 이것 좀 먹어봐. 안 먹어 안 먹어. 이것 좀 먹으면 안 돼? 안 먹어. 적셔줄게. 안무 이거 장난치면 안 돼. 음식 가지고. 아니 음식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그럼 드세요. 아니 이거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아 뭐야 여기 소변도 있네. 자 아이치.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 소면이야. 네, 동재기가 없어. 알아, 탕탕. 지금 먹는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아, 근데 잘 먹네. 밥 안 먹나? 네. 여, 내가 강남 안 부르면 어디 가려고 하는데? 나 청계천에 발 담그러 갔는데. 청계천에 왜 발을 담그러 가는데? 왜요? 청계천 사람들이 발 담그러 와가지고. 아 그럴까? 이랬지. 아 진짜 서울까지 와가지고 청계천에 발 담그러 가는데. 네. 근데 강화문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한테 경례하고. 이순신 장군한테 가서 이순신 장군님. 장군님한테 경례하고 세종대왕님한테 인사드리고 수국이 한번 보고 이제. 이게 내려와가지고 청계천에서 발 담그고 놀랬죠. 아, 그 코스구나. 네. 아니 그럼 나 이거 거기 지금 가는데 니 어디 갈게? 나는 혜아역에 엄마한테. 아 어머니한테 바로 갈게요? 네. 왜? 돈 온다가. 몇 시에요? 몇 시네. 좀 이따 나도 가야겠다. 와. 엄마한테 우리 집 가야지. 맞네. 아 근데 여기서 혜아역 얼마 안 멀다. 진짜요? 응.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해야 얼마 안 물죠? 멍당인데? 아 멀어요? 아 야 근데 있잖아 여는 그 부산의 그 교통을 생각하면 안 되더라 맞죠? 어 절대 안 되더라 깜짝 놀랐다 지하철이 제일 빨라 맞죠 여님들? 어! 나 저기 본 적 있어 저기 비춰줘 저기 지맨님이 저기서 야구하다 와 맛있게 드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거기랍니까? 저기 지멘님이 저기서 야구하다가 야구공이 휴대폰에 맞아가지고 휴대폰 떨궜나? 오빠 장어 두 개 먹을게. 네. 그럼 뭐 팔봉 봐야 돼서. 두 개 먹을게. 알겠지? 선아 안 선아. 거기서 거기로 해서.
장어도 맛있죠. 맛있죠. 먹을래? 아니요. 와, 장어 진짜 맛있어. 대박 사건. 먹을 줄 알았지. 먹었어요. 안 먹거든. 입술이 촉촉해. 저도 안 먹는데. 어, 먹었다. 야,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미안해. 아이고, 가자, 가자. 아이, 안 가자.
실망. 아니 너무 부담스러워. 이 많은 시청자들 다 데려가세요 그러면. 아 어떻게 데려가세요? 지금 방송 끼고 가세요. 아 저는 방송 끼고 못 가는데요. 이 너무 많은 시청자들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면 이거 다 극장에서 나는데. 문을 없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아, 이거 좀 포장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죄송합니다. 얘는 제가 먹을게요. 왜요? 제 벨트입니다. 남은 거 다 포장해 주신대. 형님들 갈게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미안해, 진짜. 네, 가세요. 네. 누가 어떤 시청자가 예언했었지. 이거는 풍파가 될 거라고. 좌표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인데 가시기 전에 척척 한번 불러주시고 가셔주세요. 시청자도 아주 쭉쭉 빠지네요. 정말이지.